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가장 확실한 길. 대망 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 강의 100% 신규 촬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 강의,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망 열림 고시 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성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성인간호학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또 성인간호학은 국가고시 대비 이제 과목 중에서 제일 문항수도 많죠. 몇 문제이죠? 70문항.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 간호학인데요. 또 쉽게 생각한다면 성인 간호학은 다른 과목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기본 간호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동하고도 겹치고 모성하고도 겹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도 겹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잘 해놓으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과목들은 우리 3시간씩 6번 강의하죠. 근데 성인은 제가 1시간 더 달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4시간씩 6번 강의를 한 건데 여러분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24시간 만에 끝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24시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 아동간호학 시작할 때 드렸던 말하고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중요 개념들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다뤄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드릴 건데 유인물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간 문제, 간경화 문제, 간 합병증 두 문제만 내고요. 끝내도 돼요. 근데 유인물 봐보세요. 그게 3페이지, 4페이지예요.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수많은 성인 질환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도 페이지 수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수시로 읽어보면서 키포인트 찾으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많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만드는 저의 노력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다지기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요. 카페에 있는 아니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3페이지 안정과 안위 간호입니다. 자, 면역 신체 손상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자, 1번 볼게요. 자, 피부계 진단 검사 유인물을 먼저 보시면 대표적으로 도말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륨 검사, 그다음에 챙크 도말법이라고 하는데 특히 챙크 도말은 수포성 장애를 확인하는 건데요. 2번 문제가 대상포진에 대한 건데 대상포진을 확인할 때도 챙크 도말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드램프라고 하는데 자 수은 램프를 쪼여서 변화를 확인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첩포 검사가 실제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검사가 첩포 검사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들 있죠. 그거를 피부에다가 이제 붙여서 만들어서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다음에 48시간 후에 판독을 해서 이제 피부가 발진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피부 생검이죠. 생검은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검 48시간 전에 아스피린류 약물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검을 하고 나면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유발하는 아스피린 이런 약물들은 미리 검사 전에 스탑 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항응고제, 해파린, 와파린 투여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알레르기 물질 확인 또는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 접촉으로 인한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때 시행하는 검사, 그렇죠? 첩보 검사 바로 나와야 되겠죠. 2번. 자, 2번은요 먼저 문제를 먼저 봐볼게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요, 왼쪽 허리 부분에 수포가 잡혀있는 붉은 발진이 있는데 띠처럼 일렬로 만들어져 있대요.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신경부위를 따라서 띠처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증상들을 먼저 보고 아 이게 뭐다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대상포진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자, 대상포진에 대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자, 원인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리셀라 주스터 바이러스죠. 그래서 잠복기의 수두가 재활성화가 되면서 포진을 일으키는 거고요.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 이상의 신경절 동그라미, 신경을 따라서 한쪽으로 일직성 동그라미, 한쪽 방향으로만 수포 발진이 있고요. 통증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심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일직성이다 동그라미, 한쪽으로만 생기는 거고요. 띠, 신경을 따라서 띠 모양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 중재는 머스트로 갑니다.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콜티코 발음이 틀렸네요. 콜티코스테로이드, 그죠? 그래서 신경통증 감소와 경과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투여가 되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 대표적인 게 어사이클로비어죠. 그래서 이걸 투여를 해야 되고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 가렵습니다. 그래서 소양감 완화하는 항히스타민 제제들이 투여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간지러운데 뜨거운 거 되면 어때요? 더 간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지럽고 가려움증을 호소할 때는 찬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수렴성 스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전염 예방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손 씻기 중요하고 조이는 옷 입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꼭 기억하고 원인 증상 치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번, 하나 이상의 신경절을 따라 양측성 아니죠. 일직성, 수포성 발진, 통증인 거고요. 자, 스테로이드 주는 건 맞죠? 근데 어디서 틀렸어? 장기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스테로이드의 단점이 뭐죠? 스테로이드의 단점. 스테로이드는 항염제예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 쓰면 염증 증상을 은폐한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항염 효과를 은폐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인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맞죠? 답은 3번이고요. 증상을 안화하기 위해서 항생제,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거는 같은데 항생제 아니죠.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거니까 항바이러스 제제 들어가야 되죠.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 제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발진 부위에 온수포 아니죠. 수렴성 스포를 대처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피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편평산비세포암, 동그라미 하세요. 피부암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편평산비세포암입니다. 자, 편평산비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자, 피부암에 가장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 아무래도 피부 쪽이면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프로골퍼 선수들이 햇빛에 많이 나가 있죠. 자, 피부종양, 피부암, 유인물 보세요. 그래서 원인, 위험 요인은
자외선의 노출입니다. 제가 좀 알러지가 좀 되게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서 목걸이 이런 걸 못해요. 진짜를 해도 목걸이 딱 라인으로 빨개지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알러지도 있어요. 그래갖고 햇빛 쬐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다 올라와서 가렵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피부암 걸리기도 좋아. 얼마 전에 햇빛 쨍쨍 쬐는데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피부 탓하고요. 그러니까 스킨 뭐죠? 그 선크림? 물 안 갖고 가갖고 못 발랐거든요. 샌들에 발자국 그대로 나고 저녁에 막 간지러워서 혼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외선의 노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암을 일으키게는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안 해오셔도 되죠. 그 다음에 특히 탄평사피 세포암은 얼굴, 입술, 입, 손등에 호발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법은 뭐예요? 자외선에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들을 일으키면서 암을 일으키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땡볕표. 그래서 불투명한 옷 입어라, 양산 써라, 모자 써라, 보조기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젊었을 때는 목걸이만 안 하면 됐거든요. 그다음에 팔찌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긴팔 옷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양산을 쓰고 있는, 저 양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답답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양산을 막 챙겨서 다니는 거 보고, 저 선크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선크림을 막 온갖 떡지덕지 이제 바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양은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가검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발의 변화가 또 새롭게 뭐 피부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자, 4번은 욕창의 문제입니다. 자, 욕창은요, 여러분 기본 간호학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고요. 욕창의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 유인물에서 병태 생리를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정의를 먼저 보면 대표적인 게 압박이죠. 혈액 압박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충분하게 원활하게 이루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는 걸 욕창이라 하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발생하죠? 뼈 돌출 부위.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게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환자들에게 많이 생기죠.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병태 생리. 보세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욕창을 일으키는 압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해서, 또 하나 전단력,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단력을 응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쏠리는 힘이죠. 앉아있는 자세에서 반자위로 앉아있어요. 그랬다가 환자가 슬슬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위에서 내리는 힘과 미끄러져 가는 힘 때문에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주고 몇 단계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단계에 맞는 간호로 서술한 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 2, 3단, 4단계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피부 손상 없어요. 그냥 빨개지기만 하는 거. 2단계는 얕은 궤양, 찰과상이 있고요. 3단계는 전층 피부 손상인데 중요한 거, 괴사나 근막은 손상이 없어요. 4단계는 근육, 뼈, 지지구조까지도 손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에서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드레싱 방법, 치료 방법 이런 거는 기본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신부 조직 손상 단계는, 자,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혈액이 차거나 뭐 색깔 변화가 심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측정 불가 단계는 측정이 아예 불가하는 거죠. 가피가 덮여 있거나, 그쵸?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조직 손상 단계나 측정 불가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병태 생리와 단계는 꼭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왼쪽 엉덩이에 3시 방향으로 뭔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욕창을 쓸 때는 가로골이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여기다 조금 더 쓴다면 깊이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진피 전층의 손실, 피하 조직의 손상, 건데 건과 근육은 손상되지 않았대. 건과 근육이 손상되면 몇 단계지? 4단계. 그러니까 이건 노출되지 않았고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3단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요. 화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화상은요. 생각보다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질환이 아니라 손상인 거죠. 자, 병태생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병태생리에서 자,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 별표 많이 하세요. 자, 화상을 입으면 1차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화상 부위의 혈관들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입자 큰 단백질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입자 큰 분자들이 많이 빠져나온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수포 부종 체액 상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혈량 쇼크, 핍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포가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포 안에 우리가 이걸 하나를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포 안에는 어떤 전해질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나트륨이에요? K예요? K, 그렇죠? 세포 바깥에는, 혈관에는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자, 지금 보면 유인물에서 세포가 파괴돼. 그러면 세포 외액에서, 그렇죠? 세포 외액으로 칼륨이 얘가 파괴되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칼륨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일어나는 거고 또 세포가 파괴되니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에는 나트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이 생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체액 상실은 손상 후에 몇 시간 안에 일어나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12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지속이 되고요. 자, 이때 수액이 보충이 잘 안 돼. 혈액이 막 감소하는데 쇼크를 일으킬 것 같은데 혈액이 보충이 안 돼. 그러면 신부전까지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문제가 마지막 때. 자, 화상의 범위에서 좁은 3도보다 넓은 2도가 더 위험한 이유. 3도가 손상이 더 심하게 있는 거죠. 근데 3도가 좁아. 그렇지만 2도는 3도에 비해서 손상이 적긴 하지만 광범위하게 넓어. 왜? 수분 전해질 손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넓은 2도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난다 그랬죠? 이게 유지가 돼. 그런 다음에는 체액이 다시 재이동을 해요. 우리 몸은 신기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려고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장 기능의 변화가 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식지의 연기, 열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있게 된 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손상이 있게 되면 어때요? 폐부전, 호흡곤란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특히 24에서 48시간 후에는 점막이 부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얼굴 부위, 목 부위 이런 데들, 그 다음에 뭐 가스 이런 걸로 하게 된 호흡곤란 증상, 그래서 점막 부종에 의한 상기도 폐쇄가 중요하게 부분이고요. 호흡기 손상을 의미하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건 바로 아실 겁니다. 자, 피부 통합성의 변화, 그렇죠? 피부가 손상이 되니까 이런 문제 일어나고요. 면역 기능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허혈로 인한 쿨링 얼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 얼서도 화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상의 범위에서 우리 나인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이 비율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 5번 문제가 이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 4분, 4와 2분의 1, 여러분 이 숫자는 제가 읽을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돼.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상의 깊이요. 자, 1도, 2도, 3도, 4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1도는 물집 없고 홍반만 있어요. 2도는 수포 잡히는 거, 물집 있는 거, 동그라미 2도고요. 3도는 색깔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4도는 색깔이 까맣게 보여지고요. 감각 3도부터는 감각이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 중재를 보시는데, 자, 1, 2, 3, 4 순서를 한번 볼까요?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응급처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화상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응급기, 급성기, 재활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병원 이송 전에 화상을 입은데, 자, 어떤 화상이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틀려지죠. 자, 열 화상이요. 찬물부터 담궈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증화나 부종 감소, 조직 손상 감소를 위해서 찬물에 담궈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화상 부위에 얼음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혈관 수축이 아까 일어난다 그랬죠. 갑작스럽게 여기 아까 어디였지?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에서 1차적으로 혈관 수축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얼음을 갖다 대면 갑작스럽게 통증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체액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 적용은 스탑 금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옷이 불에 탔어. 그러면 어때요? 뭐지? 화상이면 그거부터 뭐라 그래야 되지? 젖은 타올로 먼저 감싸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옷을 가위로 잘라내셔야 되고요. 화상 부위 덮어주고, 그 다음에 화상 부위 연고 같은 거는 치료를 받기 전 연고는 절대 바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일 때는 흐르는 물 동그라미 하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고요. 눈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도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기 보세요. 자, 응급기에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유지죠. 그렇죠? 기도하고 숨 쉬는 거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호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발표하시고요. 자, 손상이 되면 어때요? 안면 마스크를 통해서 100%. 그 다음에 일산화가스에 의한 중독일 때는 어때요? 고압산소, 산소 100% 공급, 100% 산소를 공급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땡은 우리 호흡곤란 증상일 때 대표적인 간호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화상 부위를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쇼크 예방,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자, 화상으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는 간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총체표 면적의 15% 이상 손상이 입었을 경우에는 IV 세라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최초 24시간 동안에는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하트만 솔루션을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상 문제. 여기서 말한 모세혈관상 문제는 아까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깊어진다 그랬죠.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은 입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모세혈관의 투과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새어 나옴으로써 부종이 유발된다. 이거는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 용액은 주입 금지예요. 그러니까 셀라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흡인 예방하기 위해서 비관 사변해야 되고요. 통증 관리, 몰핀 투여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허혈 예방에서 중요한 거는 화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라, 낮게 해라. 높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조이는 액세서리 옷 하면 안 되죠. 다 풀어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화상 부위에는 혈압 측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피하셔야 되겠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뭐 감염 관리에 대한 케어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호 진단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비혈증 호흡 양상, 기도 유지 호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체액 부족 증상, 통증 증상, 그 다음에 혈액을 권위, 수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체액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체온 조절 위험성의 문제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다음 급성기입니다. 자, 응기기의 케어를 한 다음에 이제 급성기입니다. 급성기는 지속적으로 감염 예방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 치유,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특히 보시면 그건 되고요. 그다음에 통증 케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NCD 같은 경우는 경화거나 중증도 통증에 좋고요. 나머지는 계속 비슷하죠. 그 다음에 화상 부위 치료 보시면,
자, 청결을 먼저 유지하게 되죠. 보시면 되겠고, 변연 절제에서는 대부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조직 가피를 제거하는 것이고, 화상 부위 드레싱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부분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 치료법인데, 특히 크레들, 화상 환자에게 크레들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크레들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뭔가는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형 원형을 반 원형으로 돼서 그 속에 내 몸을 쥐어서 그 이불 기세, 그렇죠? 담요나 이불에 의해서 자극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들 화상 환자에게 많이 한다. 또 피부에 스킨에 압박을 주면 안 되는 관절염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크레들 화상 환자에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합병증입니다. 자, 폐혈증, 폐렴, 심질환, 심부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근골격계 보세요. 참 응급기에는 일단 쉬어야 되겠죠. 응급기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급기에는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ROM을 하도록 티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컬링 얼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화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